I hope you are having fun. In 2015, Ji Chang-wook went to Hong Kong to meet fans and for a mall event. Also, Ji Chang-wook participated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Face magazine in Hong Kong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K-Star Talk TV show. Let's see what Ji Chang-wook said to his Hong Kong fans in this TV show. I wish you a pleasant viewing.講到阿池昌旭啦，咁啊知道其實佢今次咧就係第一次咧嚟到香港咧做呢個 fans meeting 嘅，都想問下你咧，其實嗰個感覺點樣，同埋對於香港fans嗰個感覺又係點樣？일단은 사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기대도 되고요,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고 너무 재밌게 다들 다 같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콩의 팬들의 느낌은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너무나도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어제 이제 행사를 할 때도 너무나도 좋아해 주셔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講到池昌旭啦，咁喺韓國咧嘅人氣咧就越嚟越犀利啦，咁啊就有呢個新一代韓劇男神啦，同埋呢個國民兒子嘅稱號噶，都想咧趁呢個機會問下你，你自己又中意邊一個多啲咧？ 사실 그런 호칭들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배우한테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쎄요,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 다 정말 너무 좋고 다 가져왔으면 좋겠고, 네, 그 욕심이 생기는. 네. 你咧就主演過咧好多唔同嘅劇集啦，亦都飾演過好多唔同性格嘅角色。你覺得邊一個同自己性格嘅最相似啦，同埋最相似嘅地方又喺邊度咧？ 사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대답을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닮은 캐릭터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다른 캐릭터도 없고 되게 미묘하게 닮고 미묘하게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서 되게 미묘하게 닮고 되게 미묘하게 달라요. 咁啊，其實池昌旭啦喺幾部劇集入邊咧，都見到你咧，都 show 你咧嘅上半身咧一個咧非常之健碩嘅身形噶。咁啊，其實平時自己點樣 keep 住一個咁好嘅身材咧？係咪成日都做運動嘅咧？ 사실 그렇게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작품을 들어갈 때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노출신이 있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웨이트를 사실 많이 하고. 평상시에는 웨이트보다는 축구나 농구 이렇게 좀 같이 하는 운동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해요. 講到池昌旭啦，其實除咗拍劇之外啦，咁其實佢都有咧參演咧一個嘅音樂劇噶。咁啊，之前咧曾經有一次咧喺一個音樂劇上面咧，仲突然間咧就跌咗落台啦。咁啊，池昌旭咧當時嘅反應咧就好淡定嘅，咁啊即刻咧就繼續企翻起身咧，就係再演出。咁啊之後咧就被大讚專業嘅，都想咧揾阿池昌旭今次咧即係趁呢個機會同大家分享翻呢一次嘅經驗啊。 사실 서울에서 공연을 계속 했던 그 공연장이랑 그 제가 그때 지방에서 공연을 했던 그 공연장의 그 앞에 부분이 사실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극장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표를 내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재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어거지로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당시의 감정은 어땠어요? 기분 정말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지昌你曾經咧就講過咧，即係同你拍吻戲拍得最多嘅咧，就唔係任何一個女星，而係曾經咧同你合作音樂劇嘅姜河啦。咁你對於呢個男男之吻又有咩感覺咧？ 그때 뮤지컬이었어요. 뮤지컬이었고, 그 작품 자체가 사실 남자 딱 둘만 나오는 뮤지컬이었는데, 좀 퀴어멜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때 뭐 키스 씬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했던 키스 씬이었고, 그 장면이 꼭 있어야 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그러니까 연습실에서는 사실 실제로 계속 키스 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공연 때만 그렇게 키스 씬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咁啊，除咗咧，真係做演員之外啦，其實咧知道阿慈昌咧唱歌咧都非常之好，有冇考慮過咧，即係做埋歌手咧？ 글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노래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사실 팬미팅 이번에 팬미팅 할 때도 노래를 좀 많이 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앨범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뭔가 준비가 된다면 한 번쯤은. 네. 근데 정말 그냥 만약에 앨범 작업을 해도 그냥 정말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재밌게. 相信咧 fans 們都好期待阿慈昌咧快啲推出佢自己嘅個人專輯啊嚇。咁啊講到慈昌咧，其實喺內地嗰個人氣咧就越嚟越高企啦。咁啊之前咧就係開呢個微博咧，哇喺短短兩個月之間咧人數係fans 嚇 follow 嘅人數咧係多過過百萬嘅。都想問翻阿慈昌，其實有冇呢個興趣咧，就係遲啲咧會去內地發展拍多啲 drama 咧？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작품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중국 작품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처음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배우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리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좋은 작품 있다면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阿慈昌，我嚟緊有咩工作計劃咧？ 일단은 조만간 차기작 촬영을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팬미팅, 그러니까 홍콩 팬미팅을 시작으로 몇 개의 팬미팅이 이제 더 남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스케줄이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最後有咩説話同香港嘅 fans 講下咧？ 네, 홍콩 팬 여러분, 제가 홍콩에 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팬미팅 스케줄 때문에 홍콩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홍콩 팬분들하고 너무나도 즐겁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好開心啦，可以咧同阿慈昌傾偈啦。咁喺度咧就希望你嚟緊咧就拍多啲好嘅劇集啦，同埋電影啦。咁亦都多啲嚟到香港再接受我嘅訪問。感謝你啦。 For watching. Hope to see you in new projects and news with Wookie. Stay with love.